이번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APR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1위 뷰티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R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사는 향후 병원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도 있다며 원천 기술 활용 방안 측면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병훈 대표의 9주 매출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며 사업에는 자신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 규모도 축소한 만큼 상장 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실적이나 사업의 성장성 등을 보여준다면 오버행 우려는 충분히 극복할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